예, 지금 뭐두 분이 모두 감정이 격하셔서 일단 우리 학생께서 엄선생님께 이렇게 편지까지 낭독하셨는데 우리 엄선생님 조금 진정이 되셨으면 우리 학생께 한 말씀 해주시죠. 선생님 목소리 듣고 싶으실 텐데. 선생님은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일단 고맙고 그때 내네 입장 모르고 민감하게 건드렸던 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다시 옛날처럼 그렇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정말 고맙다. 진아씨라고 했죠? 네. 네, 다시 예전처럼 선생님과 돌아갈 수 있겠어요? 네. 그뭐 지금 전화 통화 내용 들어보니까 이미 돌아간 지 오래고요. 더 깊어지셨으리라고는 있고요. 오늘 선생님하고 통화하셔서 기분 좋으시죠? 예, 예. 오랜만에 통화하니까. 예. 저희 방송 때문에 짧은 통화밖에 안 됐으니까요. 이제 방송 끝나고 나면 선생님하고 직접 만나셔서 얼굴 보시고 그동안 못 나눴던 이야기, 또 가슴속에 있던 이야기들. 선생님이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고 마음을 졸이셨으니까 안타까워하셨으니까 다 푸시고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엄재 선생님 이제 좀 진정이 되셨나요? 고기 좀 드세요. 괜찮습니다. 예. 학생에 대한, 제자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이 또 느껴지는 한 대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예. 선생님들이, 진아 씨도 그랬지만, 왔던 선생님들이 금방 나가시겠지. 학생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 엄재춘 선생님 어떻게 그 학교에서 생활을 하실지, 우리 학생들도 궁금하지만, 저희도 또 예. 궁금하거든요. 일단, 일반 학교에서는 이렇게 그 학생들의 그 작은 감정들을 민감하게 이렇게 받아주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이 학교에 있는 날까지는 계속 그렇게 학생들의 그런 감정들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도 부족하지만 상담을 통해서 그런 학생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권학용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 뭐 대안학교에 들어가야 될 학생이라고 할까요? 일반 학교 적응 못하는 학생이 보니까 1년에 한 6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심각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데,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가 예. 학생들에게 적응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네.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은 학교가 적응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적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나 정부에서 보다 더그 대안학교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것 같습니다. 예. 교사가 바뀌어야 학교가 바뀐다라는 얘기, 또 그리고 교육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생생한 변화의 현장을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2005 MBC EBS 공동 캠페인 교육이 미래다 특별 생방송 행복한 학교 즐거운 교육을 찾습니다. 세 편의 수기를 보셨는데 아마 시청하시면서 같이 감동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셨으리라고 네, 믿습니다. 세 편을 보셨는데 대상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수기 공모 대상 작품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숙이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대전을 찾은 제작진. 자신만의 자녀 교육법으로 18, 16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운 장한 어머니 천경희 씨를 만날 수 있었다. 네. 각종 대회를 휩쓴 상패와 상장들은 두 자녀의 우수한 성적과 적극적인 학교 생활을 엿볼 수 있게 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청소년이 된두 아들. 부부는 그런 자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하다. 하지만 이런 가족의 행복한 순간 뒤엔 남모를 우여곡절과 눈물겨운 사연이 숨어 있다고 한다. 결혼 후 살림 솜씨도 서툰 초보 주부의 맞벌이까지 해야 했던 천경희 씨. 아이들은 유아 교육 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히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도 적었다. 그래도 이제 놀이방이니까 다른 아이들이랑 같이 있으면 잘 크려니, 그래서 그 당시엔 별로 그런 생각을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은 안 했고, 애들 놀이방 속에서 같이 있으려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잘 배우고, 제가 굉장히 형제 많이 자랐는데, 그렇게 형제들 속에서 자라는 것처럼 자라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부모의 무관심을 꾸짖기라도 하듯 이상 신호를 보내오는데 둘째 기혁이가 7살 되던 해 남편의 대전 발령으로 이사를 한 가족에게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시련이 찾아온 것이다. 계속 유치원을 다니는 기간 내내 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열흘 동안 말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며칠 동안을 매일 울고만 지냈죠. 아이가 보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저한테 이런 일이 왜 있을까, 무슨 일일까, 그거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온 가족이 총동원된 힘겨운 노력 끝에 실어증을 극복한 기혁이. 위기를 기회로 받아들인 엄마 천경희 씨는 비로소 자신만의 자녀 교육법을 시작하게 되었다. 천경희 씨가 말하는 자녀 교육법 그 첫 번째는 아이들로 하여금 책을 읽는 즐거움을 깨닫게 하는 것. 이때 책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엄마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늘상 그 책은 눈에 보여야 읽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책을 좀 볼 수 있는 침대 옆이라든가 자기가 돌아왔을 때 책상에 오자마자 책상에 앉게 될 숙제를 한다 할 때 앉게 될 때 그 옆에 그냥 놓는다던가 또 화장실 같은 데 이제 갖다 놓는다던가 거실 같은 데다 아무 데나 갖다 놓는다던가 눈에 뜨이는 곳에 주로 놓았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독서력을 길러주기 위해 많은 양의 책을 구한 방법도 있다는데 바로 온 가족이 도서관의 단골 손님이 된 것. 덕분에 아이들은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었다. 그렇게 세 권을 빌린다 그러면 그 세 권을 네 사람 걸 다 만들면 돼요, 온 가족을. 그럼 12권을 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오는 거죠. 즐거운 책 읽기와 함께 주력한 것은 스스로 학습법.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다닌 경험은 없지만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준 결과 현재까지의 학습 기초를 다질 수가 있었다. 중학교 이후로 들어가니까 사실 제 손이 많이 벗어나지는데 초등학교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공부는 사실은 그렇게 그 학원이나 과외에 의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천경희 씨의 자녀 교육법 세 번째. 그것은 두 아이의 장점을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칭찬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돼? 6대4, 6대4, 6대5, 6대5. 6대5야. 그렇지! 그렇게 하면 운동 돼. 그렇지, 그렇지. 그럼 운동이 되지. 칭찬의 효과 덕분인지 아이들은 형제 간의 좋은 점을 서로 인정하고 본받게 되었다. 작은 아이한테는 큰애 아주 장점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고 작은 아이한테는 거꾸로 큰 아이의 장점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격이 다른 면, 성향이 다른 면에 대해서 형은 참 이런 점을 너무너무 잘해. 그리고 이제 동생한테는 형이 이런 점이 너무너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줬었죠. 앞으로도 천경희 씨는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고 도와주는 이 땅의 대부분의 엄마들처럼 살아갈 것이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준 아이들에게 더 많이 감사하면서 말이다. 네, 이번에 교육 현장 체험 수기는 학부모 사례에서 영상이 예. 나왔습니다. 정말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자녀 교육에 큰 성과를 거두셨는데요. 교수님, 이 작품이 대상을 받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네, 매우 여러 가지 상징적인 문제들이 있는데요. 네. 오늘의 교육이 대개는 획일적으로 뭐 학원에서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좀 비슷비슷한 교육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다급하고 그 욕망이 크니까 저 집, 옆집 아이 또 누구처럼 하자 이런 게 많죠. 근데 이 대상 작품은 어머니가 그 아이들에게 맞춤 교육을 한 거예요. 이렇게 위기를 이렇게 당했을 때도
아, 이것이 나에게 새롭게 아이한테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구나 해서 세상이 어떻게 하고 있나를 생각하지 않고 내 아이가 어떤가를 확인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부모들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예. 객관적인 어떤 방법이 꼭 주관적인 우리 아이에게 맞아떨어진다는 법은 없는 거죠.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대상 작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잠시 후에 2부에서는 저희가 이 학부모님들의 고민이라든가 또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1부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1부는 여기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하십시오. Thank you.